안녕하십니까.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XC40 차량이고요. XC40에서 이제 T4 있고 B4가 있는데 그 차이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B4 차량에 관해서 이제 시세도 알아보고 예,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네, 보시면 이제 XC40, T4, B4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이제 T4랑 B4랑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B4는 2021년형부터 B4라고 부르는데 마일드 하이브리드라고 시동 킬 때만 전기로 시동을 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평소에는 그냥 휘발유. T4는 완전 휘발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세를 비교해 드리면 우선 T4 먼저 확인을 해 볼게요. 네, 이제 금액 순으로 놔둔 거고 이제 19년 뭐 18년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은 20년형 20년식이겠죠? T4 4,080만 원, 4,170만 원, 4,190만 원, 4,38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B4를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이제 B4가 더 신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B4도 금액이 전혀 차이가 없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B4를 구매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차이점이 이제 제로백이 원래 T4는 한약 10초 정도 됐는데 B4로 바뀌면서 한 7.6초? 7초? 이 정도로 바뀌었다고 해요. 약 2초 정도 줄여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이제 훨씬 더 좋은 차고 근데 다른 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금액 차이도 차이가 없고. 그럼 당연히 B4를 사야겠죠? 이 B4에는 모멘텀 R 디자인 인스크립션 등급의 차가 있는데요. 이제 지금 제가 조회를 했을 때, 금액 순으로 조회를 한 건데, 보시면은 R 디자인은 있고, 인스크립션도 있고, 그런데 모멘텀 등급은 없죠. 그만큼 이제 모멘텀 등급은 제일 낮은 등급이라서 이제 안 뽑으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R 디자인과 인스크립션 등급의 차이는 거의 디자인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약간 호불호가 갈릴 것 같고요. R 디자인과 인스크립션을 보시면 신차가가 R 디자인은 4,930만 원, 인스크립션은 5,130만 원이요. 200만 원의 차이가 어떤 게 있는지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우선 R 디자인, 그리고 인스크립션 두 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건 R 디자인이고요. 이건 인스크립션이에요. 그럼 R 디자인은 뭔가 검은 게 되게 많아 보이죠? 앞에 그릴도 블랙으로 되어 있고, 루프도 블랙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인스크립션은 더 높은 등급인데, 이제 요 그릴이 이제 실버, 로 되어 있고, 네, 루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휠도 조금 달라요. 휠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고, 인스크립션 휠이고요. 이거는 R 디자인 휠이에요. 인스크립션은 이렇게 가운데 살짝 이렇게 굴곡? 뭐 이런 걸 준 거고요. 네, 인스크립션 휠이고, R 디자인 휠이고, 그리고 실내는 이렇게 브라운 색상, 베이지 색상,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R 디자인은 블랙 색상으로 되어 있어요. R 디자인이 약간 블랙에 많이 강조를 준것 같아요.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 해서 이렇게 비교를 우선 간단하게 해드렸고, 하나씩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리고 신차가 보시면은 아까 200만 원 정도 차이가 났는데, 시세도 거의 2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뭐, R 디자인이 어떤 면에서는 더 이뻐 보이고, 어떤 면에서는 인스크립션이 더 이뻐 보여서 이거는 약간 취향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취향대로 고르시면 될것 같고, R 디자인 두 대, 인스크립션 두대 해서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액 순으로 해놓은 거고요. 우선 블랙 색상, 흰 색상 두개 먼저 보여드릴게요. 금액은 거의 똑같이 나와 있고요. 4,080만 원, 4,09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능 기록부 보시면은 사고 전혀 없는 차량이고, 2021년식 R 디자인. 네,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전면 측면 사진, 전면 사진, 측면 사진, 후측면 사진. 진짜 튼튼하게 생긴 것 같아요. 네, 후면 사진,
앞좌석, 뒷좌석. 실내가 여기 주황색인가? 이렇게 매트도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따로 이렇게 꾸미신 건지. 아, 여기도 주황색으로 되어 있네요. 기본으로 이렇게 주황색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R 디자인에. 예. 매트는 따로 요 비닐 안에 있는 것 같고요. 요것도 하나의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핸들, 뭐, 계기판. 계기판상 주행거리는 21,075km. 네, 이런 건다 터치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네, 전자파킹, 오토홀드 기능, 메모리 시트, 전동 트렁크. 이런 건다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네요. 네,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오고요. 네, 휠 타이어 상태도 양호해 보입니다. 네, 사고 전혀 없는 차, 블랙 색상, R 디자인. 21,000km, 4,080만원에 나와 있는 거 보여드렸고, 다음으로, 네. 여기 보시면 고급류로 관리한 차량이라고 써 있는데, 차 관리는 엄청 잘돼 있을 것 같아요. 2020년 12월에 나온 차량이고요. 2020년에 나왔지만, 21년형이기 때문에, B4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흰색이고, 네, 후측면, 전면, 후면. 네, 휠 타이어 상태 다 양호해 보이죠? 엔진룸, 앞좌석, 키두개다 있고, 옵션은 방금 전에 보여드린 차량이랑 거의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조수석에 전동 시트도 있고, 바닥은 베이지 색상 코일 매트 장착을 해놨네요. 차는 너무 깨끗해 보이네요.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오고요. 네, 열선 핸들 기능, 열선 시트 이렇게 있고, 차선 이탈 방지 뭐 이런 것도 다 장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후측 방경부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 사고 유무 보시면, 네, 이거 얘도 사고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전혀 없는 차량이고 4,090만 원에 나와 있는 차량입니다. 뭐 얘도 4,080으로 되어 있는데, 뭐 금액은 조금 내고 가능하니까 4,080만 원에 그냥 그대로 똑같이 판매를 해도 될것 같고요. 금액은 그렇게 신경 많이 안 쓰셔도 될것 같아요. 뭐요 정도 차이면 거의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인스크립션 등급 차 중에 저렴한 거두 대를 보여드릴게요. 인스크립션은 이제 보시면 하나는 4,290만 원에 나와 있고 하나는 4,420만 원에 나와 있는데 거의 1년 차이가 나요. 1년 차이가 나고 색상 똑같고 주행 거리는 만 킬로 정도 이제 오래된 차가 더 적게 탔는데 제 생각에는 요게 더 저렴해 보이긴 합니다. 1년 차이에 13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이 차를 좀더 추천드리고요. 그럼 이 차를 먼저 확인해 볼게요. 똑같은 색이니까. 성능 기록부 보시면 단순 교환 전혀 없는 차량이고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인스크립션 등급입니다. 그래서 그릴이 검정색이 아니고요. 네, 전면, 측면, 전면, 측면, 후면, 네, 측면 사진. 그 휠도 완전 다르죠. 실내도 이렇게 브라운 색상으로 되어 있고 밝은 브라운. 바닥 코일 매트 장착을 해놨고요. 보시면 아까는 주황색으로 옆에 이렇게 스웨이드처럼 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약간 그레이 색상, 짙은 그레이 색상, 검정색, 약간 이런 색상으로 되어 있네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 메모리 시트 있고요. 자세하게 안 보이긴 하는데 하만 카돈 스피커가 들어간 것 같아요. 뒷좌석 실내가 좀 밝아 보이죠? 트렁크 전동 트렁크 장착되어 있고 엔진룸 네, 블랙박스 그리고 키두 개. 계기판상 주행거리는 24,215km.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오고요. 사고 전혀 없는 차량, 청색상 차량이고요. 4,420만 원에 나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대더 봐볼게요. 인스크립션. 와, 얘는 좀 비싸게 나와 있는데, 확실히 흰색이라서 좀더 비싼 것 같고요. 볼보는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흰색이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예, 이거는 21년 6월에 나왔고, 인스크립션 등급 차량이고요. 성능 기록부 보시면 사고 전혀 없는 차량. 4,730만 원에 나온 차량입니다.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면 사진, 측면
측후면, 후면 사진입니다. 네, 앞좌석, 뒷좌석 다 너무 깨끗하죠? 아까 보신 차량이랑 거의 옵션은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키 얘도 두개다 있고, 메모리 시트, 네, 전동 트렁크. 차는 얘도 너무 거의 신차급이기 때문에 네, 너무 깨끗해 보이네요. 엔진룸, 뭐 타이어, 휠다 너무 깨끗해 보이고요. 네, 사고 없는 인스크립션, 21년 6월에 나온 26,000km 탄 차량입니다. 네, 4,730만 원에 나온 차량이고요. 우선은 총 4대를 보여드렸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흰색이 좀더 나중에 팔 때도 값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요 차량을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R 디자인이랑 인스크립션이랑 너무 디자인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 호불호가 갈릴 것 같긴 한데, 차는 이쁘고 좋은 것 같아요. 네, 해서 오늘 볼보 XC40 B4 차량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T4랑 B4 차이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네, 이 중에서도 가장 추천드리는 매물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은 뭐 궁금하거나 관심 있으신 거 있으면 저한테 꼭 편하게 전화 주시고요. 네, 이만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